안녕하세요. SL 라이프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생각만큼 되지 않는 상황에 짜증이 나고 또 화를 낸 뒤 그것을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가 떼를 쓰고 말을 안 듣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 상황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도할 경우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미래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내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SN라이프로 바로 전화주세요. 첫 번째, 부모의 화는 자녀를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더 많이 앓습니다. 우울증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소외감인데요. 소외감은 무기력감과 될 대로 되라는 감정입니다. 우울증은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육체적인 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도덕적 기준에 부재를 겪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겪은 체벌은 성인의 우울증에 많은 요인 중에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내는 부모는 자녀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인으로 만듭니다. 화를 내는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훨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학자 코반카와 맥케이가 300건의 가족력을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위해, 구타, 고함 등 가정폭력을 받으면서 성장한 성인은 타인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에 얽힌 상처를 지녀서 감정적으로 무덤덤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친구 관계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내는 부모의 자녀들은 더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큽니다. 이는 1994년 비즈 스트라스 버그 박사가 증명한 바 있는데요. 매를 맞는 것 자체가 공격성을 야기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매를 맞은 아이들은 신체적인 억압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체벌은 아이를 반항적이고 통제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 부모의 화는 자녀들의 감정이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크로켄 커크는 아이들이 화내는 부모와 거리를 두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낀 아이들은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서 아이들이 고통을 느낄 때 자주 방치하는 경우 부모님이 화를 내도 아이가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화는 아이들의 적응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 태서가 화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가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화내는 부모의 자녀들은 모든 영역에서 적응도가 낮고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벌을 받지 않은 아이들 중 5%가 비행을 저지른 반면 1년에 30번 이상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 비행을 25%나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언어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3분의 1은 커서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언어폭력을 가하리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내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부모의 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나 크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느끼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역시 부모님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 장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SN라이프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후불제 상조 SN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